유럽 무기 시장에서 K2전차와 K9 자주포를 앞세운 우리나라의 질주가 이어지면서 유럽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우리 무기의 뛰어난 성능, 가격, 그리고 납기에 자극받은 것이라 하죠. 유럽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이 뭉치는 공통 개발 전략을 취해왔는데 각자의 이익에 따라 서로 중복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중질환인데 이런 일이 유럽 차기 전차를 두고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지상군 무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선 전차 개발을 두고 유럽 내부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를 두고 경쟁하는 곳은 프랑스 넥스터와 독일 클라우스 마페이 웨그만의 약자인 KMW가 합작한 KNDS와 독일 라인메탈 두 곳입니다. KNDS는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를 대체할 미래 전차 개발을 위한 MGCS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차 차체에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포탑은 무인으로 변경한 레오파드 2 ARC 3.0이라는 새로운 설계를 선보였습니다. 이 전차는 무게를 레오파드 2 대비 10% 정도 줄였으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120mm 활강포 외에 130 또는 14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공개한 EMBT 전차에 6월 초 발사시험을 진행한 140mm 아스칼론 8강포 탑재 무인포탑을 장착한 EMBT ADT 140과 르클레르 전차 차체 위에 EMBT 전차 포탑에 120mm 아스칼론 8강포를 탑재한 르클레르 에볼루션도 공개했습니다. 유로사토리 2022에 독자 개발한 140mm 활강포를 탑재한 KF-51 판더를 전시했던 라이메탈은 KF-51의 무인포탑 버전인 KF-51U와 현재 레오파드 2 전차에 탑재되는 120mm 활강포를 탑재한 KF-511 에보를 선보였습니다. 두 업체가 선보인 새로운 컨셉의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을 반영해 드론 대응 능력을 갖춘 원격 무기 통제소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폭 드론을 탑재해 포 사거리보다 먼 거리의 표적을 상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가 전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업체의 미래 전차를 위한 개념 전시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C1 아리에떼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레오파드 2A8 100여 대를 도입하려던 이탈리아가 독일 업체와의 협상이 무산되는 등 앞으로의 시장을 누가 주도하게 될지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이죠. KNDS와 라인메탈이 선보인 기술들이 유럽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 선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영상 꼭 보고 가세요.